안녕하십니까. 뉴데일리 이성복입니다. 오늘은 슈테판 츠바이크의 광기와 우연의 역사라는 책두 번째 챕터를 가지고 19 출판사의 함초롬 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자, 이 슈테판 츠바이크가 쓴 광기와 우연의 역사란 책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독일의 전기 작가인데 거의 교양서로 불릴 정도로 청소년 필독 도서로 알려진 책이고요. 별의 순간, 역사에는 별의 순간이 있다. 그래서 그 별의 순간, 한 순간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세상이 역사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졌다. 그런 것들을 마치 소설처럼 묘사하는 탁월한 묘사력으로 13개의 챕터를 논합니다. 로마 시대부터 윌슨 대통령 때까지. 지금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카이사르 시절, 로마 시절,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시절 키케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가 그 융성하던 로마도 망가져서 마지막에 이제 동로마 제국만 남게 되고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죠. 비잔티움이 함락하는 그 역사적 현장을 이 소설처럼 묘사한 대목이 챕터입니다. 제목이 동로마 제국의 종말. 연대는 1453년 5월 29일. 비잔티움 함락되는 거. 이거 영화나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먼저 왜이 출발점을 얘기해 주시죠. 왜 동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을 침략하려고 생각을 했나요? 누가? 이제 21살의 젊은 야심가가 있었는데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물려받은 메흐메트라는 술탄이 이제 1451년에 이 동로마 제국의 비잔티움을 수중에 넣기로 이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1살짜리인데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셔서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 황제가 제왕이 돼요. 그죠? 근데 야심가 중에 야심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챕터는 메흐메트 아마 마흐메트라고 하기도 하겠죠. 이 사람의 야망을 다룬 거죠. 이 사람의 야망이 결국 기독교 문명의 상징을 무너뜨리는 과정. 거기에 어떤 의지와 노력과 희생과 살육이 뒤따랐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동로마 제국의 상황을 보면 당시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황제가 이게 전성기죠. 로마 제국의 전성기인데 지금은 콘스탄티누스 11세 때입니다. 1453년은 많이 쇠약해져서 비잔티움 그 터키 지금의 이스탄불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 스탄불 고 지역 일부만 제국인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이슬람 교도들인 오스만 투르크에 둘러싸여 있죠. 오스만 투르크가 대제국을 이뤄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명이 오랫동안 지속됐으니까 기독교 문명은 이제 오스만 투르크를 야만 문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야만 문명이 목표가 콘스탄티노플 제국 전부를 다 먹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이스탄불을 딱 먹으면 세계 제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잔티움 그 상징인 수도인 비잔티움을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일단 비잔티움이 역사상 가장 철갑성이라고 알려져 있죠. 철갑을 그렇습니다. 두른 성. 그죠? 그 콘스탄티노스 11세는 뭐 대반 위협을 알았어요. 쳐들어 언제든지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 위협을 알아서 그리고 그래서 그 거기에 있는 성당 유명한 성당 있죠. 하기야 소피아 성당
지금도 그 유명한 성당이에요. 당시에도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었던 이 도시. 이 도시가 이제 이슬람 응? 사원이 되기까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전쟁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전쟁 준비하기 전에 네. 마호메트가 계속 평화하자고 얘기를 해요. 네, 회유를 하는 척하면서 네. 이제 뒤로는 이제 온갖 전략을 세우고 있었죠. 그 46페이지 보면은 네. 즉위식에 왔을 거 아니에요. 콘스탄티노스 11세 네. 이제 새로운 마호메트가 등장했으니까 즉위식에 네. 왔는데 굉장히 극진히 대접했다고. 예. 그 내용이 좀 있던데 보니까 한번 읽어봐주실래요? 네, 그렇습니다. 전쟁 채비를 하는 전제 군주는 준비를 완벽히 하기 전에는 평화를 거듭 강조하곤 한다. 메흐메트 역시 즉위식에 온 콘스탄티누스 11세의 사절을 극진하게 대접하며 친절한 말로 안심시킨다. 그렇죠. 그리고 뭐 엄숙하게 맹세도 하고 황제와 네. 조약을 지키겠다고 그러고 네. 또 헝가리하고 세르비아하고도 상호 중립조약을 맺어요. 예. 이게 다 전쟁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거예요. 히틀러도 똑같이 그랬거든. 예. 히틀러도 미리 평화조약 다 하고 뭐 불과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일주일 만에 침공을 하고 했죠. 침공을 했죠. 이걸 보면 평화를 너무 강조하는 사람은 무장을 갖추면서 평화를 강조하는 세력들은 대부분 전쟁 직전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불과 몇 달 후에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더니 1452년 8월이니까 한 1년 전쯤이에요. 1년도 안 돼. 한 10개월 전에 모두 장군들을 소집해가지고 난 비잔티움을 정복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징집에 들어가요. 징집에 들어가서 무려 15만 대군을 모읍니다. 와, 어마어마한 네. 숫자네요. 네. 15만 대군. 그래서 1453년 4월 5일 그러니까 5월 3일 날 함락돼 5월 29일 날 5월 말일쯤 29일 날 함락이 되는데 네. 불과 한 달 반 이전인 4월 5일에 15만 대군을 모아요. 비잔티움의 평원을 가득 채웁니다. 네. 그 조그만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몇만 명도 안 사는 도시를 잡은 것 같아서 15만 명의 군대가 포위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하게 재미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비잔티움은 역사상 최강의 성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성벽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성벽은 이제 유럽 대륙 쪽으로 뻗어 있는 7km에 달하는 테오도시우스 성벽인데요. 이제 성벽 외벽이 있고 또 이제 평평한 이제 평지가 있고 또 다시 성벽이 있고 평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세 겹의 갑옷을 두른 굉장히 튼튼한 성벽이어서 난공불락의 성벽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바다가 또 있죠. 그리고 네. 바다에는 만에는 쇠사슬을 밑에 설치해 가지고 네. 쇠사슬을 싹 올리면 줄넘기가 다 걸리듯이 네. 배가 통과할 배가 통과하지 못하게 해 놨기 때문에 네. 이건 2중, 3중, 4중, 5중이 된 거죠. 거기다가 네. 그 성벽에 보면은 구멍이 다 있잖아요. 네. 거기에 사격용 구멍이잖아요. 네. 그 첨탑도 있고 또 그 앞에 또 물구덩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굶겨 죽이는 수밖에는 정복을 할 수가 없다. 네. 고대전에서는 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벽 하나도 타고 올라가기 힘든데 세 개의 네. 바다에 물구덩이에 네. 이거 뭐 철벽입니다. 거기다가 네. 돌이 너무 두꺼운 탄탄한 돌로 해서 네. 그 당시 그 유럽이 갖고 있던 대포 가지고는 다 그냥 고무공처럼 튕겨나갔다는 거예요. 그 신형 대포를 쌓아도 네. 튕겨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마흐메트는 야만과 마흐메트는 이걸 어떻게 돌파를 했을까요? 네, 처음에 이제 마흐메트는 이 성벽을 뚫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대포를 발명하기로 하고 이제 그 오스만 제국에 아무도 기술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헝가리 사람인 우르반을 고용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콘스탄티노플 11세 밑에서 콘스탄티노스 11세 밑에서 이제 대포를 제조하던 사람인데 훨씬 많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메흐메트 밑에서 엄청난 크기의 대포를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기독교도였는데 네. 돈 더 주는 이슬람 교도 밑으로 싹 간 거죠. 네. 그래서 대포를 개발합니다. 네.
크기가 8m에 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3개월을 했다 그래. 3개월을 만들었는데 네. 뭐 저 흙으로다가 주형을 만든 다음에 네. 청동을 부어 가지고 냉각해서 네. 8m짜리니까 그 당시는 이렇게 주형이 흙으로 된 점토가 버티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어떤 뭐 노하우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걸 시험 발사하는 과정에 재미있게도 마흐메트가 술탄이 아드리아노플 그 전역에 전령을 보내가지고 임산부들한테 놀라지 말라고 사전 당부를 한대요. 천둥 소리 나면 놀랄까봐. 그 재밌어요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 흉폭한 술탄인 줄 알았더니 또 자기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이렇게. 굉장히 양면성이 있는 군주였던 그래서 것 같아요. 이 돌 뽑는 기계, 네. 이 돌 뽑는 기계를 만들었긴 했는데 이걸 도대체 비잔티움까지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거지 또. 네. 응? 네. 수십 킬로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그래서 끌고 간 장면을 한번 설명을 한 묘사하는 대목이 나와요. 네. 한번 봐주세요. 네, 이제 밤낮으로 수백 아니 수천의 인부들이 육중한 화물을 나를 수 있게끔 울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요. 화물이 지나간 길은 몇 달 동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는가 하면 땅을 먼저 펴야지. 네. 앞에서 막 인부들이 수천 명이 땅을 막 펴. 네. 이 방법이 나중에 이제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때도 이제 똑같이 노하우가 생기 예, 노하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50대의 수레로 구성된 이동식 요새를 50쌍의 황소들이 끌고 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돌 뽑는 기계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포들을 이제 그 성벽 앞으로 전진 배치시키게 보니까 이 대포가 8m짜리 대포가 20개나 한 30개쯤 됐대요. 네. 그 50대의 수레 위에 수레니까 여러 대 하나를 얹히는 거야. 그죠? 예. 그래가지고 앞에서는 땅을 펴고 그 수레는 황소가 끌고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장정들 200명이 그치? 200명쯤 되는 장정들이 옆에서 포신을 옆에서 계속 받치고서는 걸어야 되죠. 네. 그리고 기름칠을 합니다. 잘 굴러갈 그치. 수 있게. 마부하고 목수들은 그 바퀴가 금세 부러지고 또 삐걱거릴 수 있으니까 계속 그거 수리하고 기름칠하고 박벗기고 버팀목 넣고 이러면서 황소걸음을 터벅터벅 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대포의 행렬이 이 인간이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벨리스크 그 이집트의 있던 오벨리스크 그 첨탑 있잖아요. 돌로 된 거. 그거를 로마로 운반할 때 쓴 방식이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 오벨리스크 저기도 가 있잖아. 저 나폴레옹이 다시 파리 시내 갖다 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돌이 그 얼마나 되려나? 수십 미터 되는데 그 우리나라 지금 풍차 보면은 그것도 왜 한 26미터인가 얼마예요. 와. 그거를 뭐로 실어놔야 될 거 아니야. 네. 기차로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트럭으로 그게 되는지 우리 현대에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네. 그 고대 시대에 이 노릇을 했던 거예요. 이게 아마 그래서 마흐메트가 그 전쟁광이죠. 근데 네. 정복력에 의해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네. 이런 중화기가 전쟁의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전쟁사에도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이 비잔티움에서는 이제나 저제나 서유럽의 교황님이 베네치아에 있는 교황님이 구원함대를 보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제노아항에서 이렇게 오기를. 그러면 이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도 보냈어요. 그쪽에서 구원군을. 네. 그 곡물 수송선이랑 배 하나. 네. 배 세 척. 그죠? 네. 배 세 척. 네. 그 호위선 세 척하고 곡물선 한 척이라는 네 척의 배를 보냈어요. 네. 근데 오스만 제국의 함대가 150척이 그 배를 에게해를 쫙 막고 있었어. 네. 크기는 작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네 척의 갤리선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이 갤리선이 근데 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또 사고를 칩니다. 오다가 이제 위풍당당하게 등장을 했지만 순풍을 타고 등장을 했지만 갑자기 바람이 멎어버리는 바람에 거의 육지에 가까이 온 시점에 이제
무차비하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운명의 장난이에요. 네. 정말 네. 장난의 운명이야. 네. 농담으로 하듯이 그 순풍을 타고 큰 배, 공물선하고 호위선이 150척의 조그마한 오스만 트루크 배들 뚫고 쫙 오는데 갑자기 한 수십 미터 앞두고 탁 바람이 먼 바람에 섰어. 네. 스탑했어. 네. 그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배에 탄 적의 무리들이 신나서 이 배를 기어 오르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치. 사람들이 육지에서 보고 있다가 막 성호를 그으면서 아 이제 우리가 함락 당하는구나 이렇게 절망에 빠졌다가 그 순간 놀랍게도 다시 미풍이 불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츠바이크가 네. 이런 묘사를 해요. 배가 탁 멋지니까 네. 150명의 150마리의 사냥개가 사슴 한 마리를 물었던 이런 형국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살육이 벌어지는 겁니다. 배 위에서 네. 막 올라오고 사다리 타고 올라오고 살육이 벌어지는 거를 비잔티움 성벽 위에서 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걸 끔찍한 장면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근데 갑자기 또 역사는 장난의 운명이야. 네. 또 갑자기 바람이 불어. 그죠? 네. 살랑살랑 미풍이 다시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쏙 들어왔어요. 내척의 배가. 네. 내척의 배가 쏙 들어와서 이제 방어용 쇠사슬이 밑에서 위로 쫙 올라오니까 예. 150척의 오스만 트루크 배가 못 쫓아오게 네,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까지 사실은 알고 보면 공물선 하나 왔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며칠 더 살 수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 베네치아에서 의도적으로 굉장히 적은 수의 병력만을 보냈는데 사실 이 동로마 제국과 종교적인 갈등을 빚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이 함락되도록 운명에 맡겨버렸다. 그렇게 츠바이크는 묘사를 합니다. 그 교황이나 이쪽 서유럽 사람들이 좀 안이하게 생각을 했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은 거예요. 동로마 마지막 남은 거에 대한. 네.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도와만 주는 척한 거죠. 네. 그리고 아유, 저렇게 철벽인데 설마 무너지겠어 이 정도로 무너지겠어? 생각했나 봐요. 네. 네. 자, 그 마하메트가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네? 그 이 츠바이크 설명에 의하면 다른 몽상가들과 비교한다면 그 의지력이나 꿈을 실현하는 능력이 아주 희귀종이다. 희귀종이다. 굉장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이 마하메트가 또 역사를 바꾸는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쇠사슬 때문에 배가 진입하지 못해서 금강만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거기가 금강만 안쪽 바다는 쇠사슬로 막아놔서 못 들어가는 지역인데 네. 거길 넘어가려면 바다 아니면 육지를 곳을 넘어가면 되는데 네. 곳은 낮은 산이에요. 네. 그죠? 근데 이제 굉장히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배를 산으로 이제 굴려서 육지를 통해서 이 골든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게 됩니다. 역사상 이런 예가 몇 번 있나 봐요. 근데 배를 다 뗏목으로 굴려서 네. 산을 넘어가는 일. 와. 그 일을 시도를 합니다. 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시도합니다. 이게 고대 이미 이전에도 고대에도 이런 정도의 역사는 있었어요. 한니발하고 네. 나폴레옹이 그걸 했어요. 한니발이 아프리카에서 저 로마를 점령하기 위해서 네. 넘어와서 프랑스 해안을 타고 그냥 로마를 바다로 넘은 게 아니라 네. 위에서 알프스 산을 넘어가지고 로마로 진격을 해요. 아. 그 당시 알프스 산은 지금도 험한 산이지만 네. 알프스 산은 별의별 장비 다 갖고 가지 않으면 다 얼어 죽어요. 4월에도 눈이 꽉꽉 차 있는데 그거를 넘어가는데 한니발은 어땠냐면 언어도 가면서 이제 부족들을 다 점거를 하잖아요. 네. 언어가 다 달라. 한니발의 부대는 언어가 다 달라. 부대마다. 그리고 코끼리도 데려갔어. 코끼리를 데리고 알프스를 넘었기 때문에 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이라고 불리는 거야 한니발이. 그렇군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한니발 이름만 들으면 애들이 울음을 그친다 그랬던 거죠. 아. 그 알프스산을 한니발이 넘었는데 네. 나폴레옹이 또 한 번 넘었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나폴레옹도 위대한 사람인데 네. 메흐메트도 네. 나폴레옹이 그때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이 산이 아닌 개벼. 아. 그런 농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에 버금가는 그런 위대한 작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위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 설명이 있잖아요. 어떻게 넘기는지. 네. 비밀리에 이 통나무를 잔뜩 가져와서 인부들을 시켜서 이 통나무들을 썰매로 만든 다음에 이제 썰매 위에 이 배들을 붙들어 매고 이 썰매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좁고 가파른 산길을 인부들이 동원돼서 이제 밤낮으로 대포 나르듯이 먼저? 네. 대포 나르듯이. 앞에서는 토목군이나 인부들이 네. 응? 언덕을 파가지고 네. 길을 로드를 만드는 거죠. 네, 평평하게 땅을 만들고 그리고 또 적의 주위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연막 작전을 펴니다. 밤낮으로 대포를 쏘면서 이제 주위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호메트의 대포가 사정 반경이 짧아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그 비잔틴 인근의 중립 도시 갈라타로 계속 대포를 쐈대요. 네. 그래서 공격 당하는 거 공격한다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네. 그때 몰래 이제 네.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네. 물소떼가 끌었다 그러네. 와. 그런데 네. 예전 독일 영화에 네. 이런 영화가 하나 있어요. 네. 배를 산으로 옮기는 영화가. 아 정말요? 어떤 영화예요? 그 베르너 헤어초크라는 감독이 있는데 네. 1970년대 소위 뉴 저먼 시네마 해가지고 네. 독일의 유명한 감독들이 세 명 있었어요. 네.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베르너 헤어초크, 네. 네. 그 다음에 뭐지 죽은 젊은 그 다음에 파리 텍사스 같은 감독 있잖아요. 베를린 천사의 시. 베를린 천사의 시 했던 감독. 감독했던. 네. 그 세 명이 유명한 사람인데 네.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베르너 헤어초크라는 사람이 만든 영화 중에 네. 아귀의 신의 분노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밀리면서 아마존 정글에서 뭐. 네. 그 욕망과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인간들을 다루는 모습인데 네. 원주민 정복을 하러 가면서 그거는 이제 근데 피치카랄도라는 영화를 1982년에 만들었는데 네. 이게 재밌는 영화예요. 이게 깐 영화제 감독상도 받은 영화인데 네. 여기에 베르너 헤어초크가 밀림에 가서 아마존 밀림에 가서 네. 이제 어떤 독일 누군가가 그 밀림에 오페라 하우스를 짓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밀림에요? 와. 약간 미친 사람들 얘기야. 광기에 사로잡힌. 아, 네. 그래서 원주민들을 데리고 네. 뭐 군인들이 한 20명 되겠지. 원주민들을 데리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통나무를 해가지고 배고 뭐고 원자재 다 실어서 산을 하나 넘어가요 완전히. 근데 문제는 이걸 영화로 찍었는데 문제는 네. 실제로 넘어갔어. 실제로요? 와 엄청난. 세트 촬영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영화 촬영 도중에. 네, 그리고 클라우디아 킨스키라는 배우가 독일의 국민 배우인데 왕년에 네. 광기 어린 연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네. 이 클라우디아 킨스키가 베를린 헤어초크 촬영 도중에 죽이겠다고 건축으로 막 겨누기까지 할 정도로. 어머. 왜냐하면 여기서 네. 몇 년을 살았거든. 아, 못 나오고. 진짜 목숨 걸고 영화를 찍었네요. 네. 이 클라우디아 킨스키 딸이 나스타샤 킨스키야. 영화 배우. 하여튼 그때 그 장면 이 영화 한번 네. 찾아보시면 네. 배를 진짜 산으로 옮기는데 이 치바이크가 설명한 이 장면이 네. 잘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네. 독일 사람들 하여튼 대단해.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70척의 배가 무려 하룻밤만에 1453년 4월 22일 네. 하룻밤만에 넘어갑니다. 네, 역사적인 날이네요. 4월 네. 22일 하룻밤만에 넘어갔어요. 네. 이게 4월 22일이니까 네.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아. 그 시작한 지 네. 그 전쟁 시작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요. 그러네요. 네? 네. 금방 넘어간 거야. 자, 그래서 또 이제 넘어왔으니까 깜짝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적군 배가 와 있단 말이에요. 네. 금강만 안에 기절했지. 기절했어. 와. 그러나 어쨌든 여기는 철갑으로 두른 성벽이 있잖아요. 네. 믿을 곳은 성벽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 이 성 안에 있던 사람은 8천 명 병사가 8천 명이라고 하고요. 예. 둘러싼 오스만 투르크는 15만 명. 와. 뭐 게임이 됩니까 이게? 열세네요. 네. 네. 구원병이 와도 그렇지 구원병이 뭐 한 10만 명으로 와야지 뭐 배 몇 척 보내가지고 되겠어? 네. 그래서 베네치아 원로원이 약속을 했는데도 왜 안 오는가? 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하기아 소피아가 이교도의 사원이 될지도 모르는 판국인데 네. 교황 보고만 있는 건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때 또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네, 네.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12명의 영웅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작은 배 한 척을 타고 이제 오스만 투르크 군대로 위장을 해서 이제 적의 그 해협을 넘어서 적의 그 군사 기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5월 29일 날 망하는데 네. 한 한 달 전이에요. 5월 3일 날 밤에 자정에 12명이 싹 배를 타고 쇠사슬을 소리 없이 싹 내린 다음에 네. 싹 빠져나가서 네. 150척이나 되는 오스만 투르크 배 사이로 싹 빠져나갑니다. 네. 12명이. 네. 에게해를 유유히 이렇게 빠져나가서 베네치아 배를 찾습니다. 아니 에게해로 이제 들어간 거지. 네. 들어가서 베네치아 배가 도착하진 않았는지 계속 이제 그렇죠. 두리번거렸는데 구원군의 배를 찾아보려고 네. 조그만 배 타고 와서 에게해를 뒤져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배가 없었습니다. 한 척도 없이 조용했죠. 네, 네. 절망합니다. 네. 12명의 제자들. 네. 비슷하지 12명 아니야. 이게 그러네요. 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네. 12명이 영웅들이 네. 좌절합니다. 네.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네. 이거 어떻게 이제 끝장났잖아요. 그냥 배 타고 나온 김에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서유럽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사명감에 이제 다시 이 소식을 이제 고향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다시 돌아갑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네. 다시 고향 또 이걸 뚫고서 들어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네. 성공해요, 근데. 네. 네? 처음에 성공해요. 이제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 드디어 우리한테 이제 베네치아 그 병력이 오는구나 도움을 주러 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저녁이 돼서야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소식이 이제 빠르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막 이제 성북에서 본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네. 구원군 오는 줄 알잖아. 네. 그러나 이때는 통신이 늦으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야 가니까 배 한 척도 없더라. 서유럽 교황이 우리를 버렸노라. 네. 그래서 절망한 소피아는 소피아 성당은 네. 소피아 성당이 아니라 하기야 소피아 이 비잔티움은 네, 네. 마지막 미사를 치릅니다. 네. 전부 몰살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마지막 그게 1453년 5월 28일 네, 5월 28일로 예상됩니다. 네. 전날이라는 거 보니까 네. 유럽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감동적인 잊지 못할 미사가 시작된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찬송가를 부르며 모든 주민들이 전 주민들이 네. 황제와 함께 성벽 마을을 돕니다. 예. 돌고 행렬을 한 다음에 마지막 미사를 하면 예. 68페이지 메뉴에 보면 미사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네. 신하들이 황제를 에워싸고 귀족들과 정교회와 카톨릭 사제들, 제노바와 베네치아의 병사와 선원들 모두 무장을 한 채로 이제 미사를 드리는데 그 뒤에는 수천 명이 이 제국의 몰락을 예견하면서 말없이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근심으로 넋이 나가버린 가여운 민중이다. 네. 수천 명 죽은 목숨이에요. 네. 촛불의 성당이 아치형 천장에 그득한 어둠과 힘겹게 싸우며 하나의 몸뚱아리처럼 보이는 물체를 비추고 있다. 문학적인 묘사를 하잖아요. 네. 전기 작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네. 네. 이 동로마 제국의 최후의 미사이자 제국을 장사 지내는 미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술탄의 공격을 새벽 1시에 명령을 내려서 네. 이 성벽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성벽을 돌파하는 데 보면은 제일 첫 번째는 네. 비정규군. 네. 비정규군이 천민들로 만든 뭐 바시바조쿠라는 네. 비정규군이 네. 그러니까 이건 총알바지예요. 그렇습니다. 죽은 목숨들이죠. 네. 막 성벽으로 와서 거의 다 죽어요. 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적을 지치게 하는 거죠. 사다리 딱 들고 막 올라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네. 사다리 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성전이 그런 건데 두 번째는 이제 돌격 부대가 있대요. 네. 아나톨리아라고. 아나톨리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트 부대인 자기 술탄의 네. 응? 완전 친위대. 네. 뭐 예니체리라고 하는 12,000 명의 젊은 정예군이 있는데 네. 이렇게 1차, 2차, 3차로 15만 명이 네.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갑옷을 입고 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와,
그리고 그러나, 이 병사들도 되게 네. 상의가 오른 게 이 술탄이 병사들한테 비잔티움을 함락시키면 모든 것을 약탈해도 좋다 이렇게 또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약탈해도 좋다라고 했을 때 그 약탈 품목이 네. 어마어마해. 네. 아까도 보니까 그냥 집기 재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든지 보석 네. 그리고 심지어 예술품, 남자, 여자, 네. 아이들 다 가져라. 네. 사람까지 다 가져라라는 얘기는 죽이든지 노예로 삼든지 그러니까 도륙을 하는 권리를 준 거예요. 네. 15만 명의 병사한테 사기를 올릴 방법은 예전에 고대 전쟁에서 많이 이랬죠. 네. 마호메트의 전략은 전술은 이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5만 명이 죽자사자 덤비는 거죠. 그런데 또 장난의 운명이 네. 운명의 장난이 네. 어떻게 됐어요? 이 철벽이 그래도 안 무너지는 철벽이에요. 성벽인데 네. 너무나 어이없게 무너졌어. 정말 어이없는 네. 우연한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이 난공불락의 성이 함락이 되는데요. 몇 명의 티르쿠군이 외벽에 파손된 틈을 통해 주요 공격 지점에서 멀지 않은 장소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쪽문 하나가 열려 있었던 거예요. 케르카 포르타라고 하는 이 쪽문이 열려 있는 바람에 이 견고한 성이 순식간에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봐요. 여기 묘사도 재밌어. 여기는 보행자들이 드나드는 쪽문인데 잠궈놓으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그 이 예니체리 부대원 그 네. 친위대들이 네. 거기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네. 이거 함정인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지금 다른 문마다 문 앞에마다 시체가 수천 명씩 쌓여 있는 상황인데 네. 요 문에 열려 있다니 이상하잖아. 그런데 그래도 도시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는데 네. 마치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가라고 열어준 것처럼 그래서 지원 부대를 부른대요. 예. 지원 부대를 부르고 들어가 본 거야. 근데 아무것도 없어. 쓱 들어갔더니 바로 비잔티움 병사 등 뒤로 도착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병사들이 이제 비통해하면서 도시가 점령당했다고 외치니까 오히려 이 오스만 투르크 병사들이 더 사기가 올라서 정말 도시가 점령했다고 믿게 됐. 그렇죠. 몇 명 안 들어왔는데 네. 깜짝 놀랐잖아. 네. 뒤에서 치니까. 그래서 도시가 점령당한 걸로 완전히 점령당한 걸로 전령들이 막 소리를 치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됩니다. 이 하찮은 우연한 사건이 세계사를 결정지었다라고는 하는데 츠바이크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이가 아니어도 결국은 문호는 적겠죠. 그렇죠. 네. 다만 시간과 학살이 더 많이 일어났겠죠. 네. 굉장히 극적으로 네. 무너졌네요. 네. 마침내 십자가가 내려집니다. 소피아 성당에. 네. 그 묘사를 해보세요. 이 얼마나 기독교 문명이 무너지는 장면이. 네. 그들은 보석이나 옷감, 돈같이 들고 갈 수 있는 물건을 약탈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여자들은 하렘에 넣기 위해서, 남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기 위해서 잡아들인다. 교회로 도망쳤던 불쌍한 사람들을 채찍질하며 무더기로 끌어낸다. 늙은이들은 상품 가치도 없이 쓸데없이 밥만 축내는 골칫덩이니 죽여버린다. 젊은이들은 가축처럼 한 대 엮여 끌려간다. 그래서 이 값진 성물과 예술품들을 예전에 십자군들은 남겨뒀는데 이 역시도 이제 미쳐 날뛰면서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합니다. 옛날 십자군들이 네. 이슬람을 공격하면서 성물과 예술품을 남겨놨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 오스만 투르크는 마치 보복이라도 하는 듯이 그런 것까지 다 없애버리고 의미 없는 약탈을 했다는 거예요. 파괴를 의미 없는 약탈까지 했다. 수백 년의 지혜가 담긴 책들이 다 불타고 네. 그리스의 사상과 문학이 불타고 네? 이 인류의 정신 세계가 얼마나 큰 손실을 겪었는지 우리는 제대로 가늠할 수도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다가 그 성당 안에 기독교 네. 신앙 표식을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술탄은 얼굴을 메카로 향하고는 기독교 대성당에서 세계 지배자이신 알라께 첫 기도를 올린 다음 이 신앙의 표식 모두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제단들이 잘려 나오고 경건한 내용을 담은 모자이크는 석회로 덮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꼬박 천년을 하기아 소피아 지붕 위에서 지상의 온갖 고통을 감싸려고 두 팔을 벌리고 높이 서 있던 바로 이 십자가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털썩 떨어집니다. 츠바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잔티움이 무너지니까 로마, 제노바, 네. 베네치아, 네. 피렌체, 서유럽의 기독교 중심지들이 깜짝 놀랍니다. 천둥 소리처럼 프랑스와 독일로 퍼져나갑니다. 유럽 세계는 자신이 어리석게도 관심을 두지 않은 탓에 잊혀진 문 케르카 포르타를 통해 파괴적 폭력이 운명처럼 들여닥쳤다는 걸 깨닫고 몸서리를 치게 됩니다. 이 파괴적인 폭력이 수세기 동안 향후 수세기 동안 유럽을 붙들어매고 마비시켰습니다. 후회해봤자 잃어버린 순간 돌아오지 않는다. 한 인간의 삶에서나 역사에서나 마찬가지다. 한순간의 실수로 그르친 것은 천년을 들여도 되돌릴 수 없다. 이게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케르카 포르타가 아니었어도 문헌은 졌을 거예요. 이미 쇠락하는 동로마 제국이었으니까. 다만 여기서 재미있는 것들은 역사 사실은 배를 산으로 넘긴다는 거. 네. 그리고 12명의 영웅처럼 그 목숨을 걸고 빠져나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전령들도 있고. 그리고 그 삼겹의 성벽. 네. 수세기 동안 쌓아온 삼겹의 성벽을 엄청나게 큰 대포 중화기로 무너뜨리고. 네. 인류의 문명은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네. 이 수많은 인류의 생명이 그 대가를 치렀죠. 그리고 문명의 지혜도 잃었고. 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케르카포르타라는 이친문이라는 케르카포르타라는 하나의 상징으로, 상징으로. 아, 인간의 작은 실수가 이렇게 인류 역사를 바꿨다. 네. 그러나 덕분에 대포도 나오고 뭐 배를 산으로 넘겨보고 그렇습니다. 이런 영웅들도 생겼고 네. 뭐 이렇다는 말도 하는 건데 뭐가 좋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마호메트가 살육을 저질렀어도 이런 역사적 발전을 이루한 어떤 계기는 만들었던 야망가였던 거고 또 이 황제는 콘스탄티누스 11세 황제는 대비를 못한 거죠. 전쟁을 대비를 못하고 네. 성벽에만 안주해 있었던 거죠. 네.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이 동로마 제국의 종말은 1453년 5월 28일 비잔티움이 함락되는 장면은 마치 영화처럼 전쟁의 역사를 그려본 한 챕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